다보년 새해 첫날인 오늘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올 한 해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부터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됩니다. 정치권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부동산 투기 면죄부라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철도 파업으로 중단됐던 관광열차 운행이 조만간 재개됩니다. 백두대간 협곡을 운행하는 별밤열차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